어린이날을 맞아 충북도와 교육청이 도내 모든 학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미사용된 학교 급식 예산으로 농산물을 지급하는 것인데, 도내 약 18만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황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두 달이 넘도록 등교를 할수 없었던 학생들.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을 대신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은 길어졌습니다. 그만큼 각 가정에서는 자녀 식사를 챙겨주는 것이 큰 고민거리입니다. 애들이 한 3명 정도 있는데 집에서 이렇게 삼시세끼 다 이렇게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다 보니까 의외로 식비 같은 게 많이 지출이 되고 하니까 집에서 애들 음식해서 먹이는 것도 조금 부담이 되고 힘들었었는데 농산물 꾸러미가 있으면 훨씬 편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학교 급식 중단으로 농가들도 소득 창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에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모든 학생 가정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가정에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친환경 농산물 농가에는 판로에 물꼬를 트겠다는 겁니다. 충청북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청주시를 비롯한 도내 11개 시군은 함께 협업을 통하여 학생 가정의 경제 부담을 덜어드리고 미래 세대의 건강을 증진하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와 공급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 가정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18만 7,048명,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학생 17만 명에게는 5만 원, 유치원생 1만 6천여 명에게는 3만 원 상당의 꾸러미가 지급됩니다. 품목에는 친환경 농산물로 우선 구성하고 부족할 경우 지역 농산물 등으로 대체되는데 꾸러미는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각 가정에 지급됩니다. 또 요리 레시피를 함께 담아 가정에서 식재료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90억 2천만 원,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학생 소유 예산 85억 4천만 원은 코로나19로 중단된 무상급식비 재원이 사용되고 유치원 학생 소유 예산 4억 8천만 원은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합니다. 학부모와 농가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황정환입니다.